오랜만에 들고 온 봄 패션 룩북이에요. 컬러감이 돋보이는 첫 번째 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오렌지 컬러가 조금씩 가미된 착장인데요. 이너와 팬츠 모두 조금은 튀어 보일 수 있어 잔잔한 파스텔 컬러의 가디건을 걸쳐봤어요. 안에는 사랑스러운 오렌지 컬러의 나시를 입었고요. 바지는 착용감이 아주 편한 부츠컷 팬츠를 매치했어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아이템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체크 패턴이 특별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다리까지 길어 보이는 소장 가치가 아주 높은 바지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다 싶을 땐 위에 박시한 가죽 점퍼를 입어줘요. 짙은 갈색 컬러의 자켓이라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컬러감이 있는 착장에 눌러주는 용으로 입기 딱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가죽 자켓은 조금 박시하게 입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렇게나 툭툭 걸쳐도 멋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줘서 아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여러 번 소개해드린 스타우드의 문백을 매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돋보이는 착장이라 가방만큼은 심플하면서도 따뜻한 아이보리를 선택했어요. 다음은 스커트를 캐주얼하게 매치해본 룩인데요. 셔츠와 스커트 모두 비슷한 컬러와 비슷한 텍스처로 맞춰줬어요. 품이 넉넉하고 어깨에도 셔링이 잡혀있어 박시해 보이는 셔츠를 입어봤는데요. 핏이나 카라의 모양이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는 셔츠라 캐주얼한 룩에도 포멀한 룩에도 무리 없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편하게 끈으로 허리 밴딩을 조절할 수 있고 양쪽 모두 포켓이 달려있는 카고 스커트라 운동화나 부츠와 스포티하게 매치하기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운동화와 양말 모두 흰색과 아이보리 계열로 통일을 시켰어요. 이렇게 모든 컬러를 흰 도화지처럼 맞춰두면 색감이 톡톡 튀는 아이템들을 매치해주기 편하거든요. 모자와 가방 모두 캐주얼한 아이템으로 골라봤고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물 빠진 초록색으로 맞춰왔어요. 여기에 따뜻한 카멜 컬러의 가디건을 입어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주면서 동시에 안정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이런 데일리한 컬러의 울 가디건은 두고두고 오래 입는. 다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인 화이트 상의와 청바지죠. 올해 특히 더 눈에 들어온 아이템이 바로 이런 볼레로 스타일의 가디건인데요. 사실 편한 건 잘 모르겠고 제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스타일이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전 짧은 기장감의 상의와 하이웨스트 바지를 매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바닥을 쓸 만큼 긴 기장감과 A자로 퍼지는 와이드 팬츠라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에 귀여운 트위드 패턴의 하늘색 벙거지를 써서 봄 느낌을 물씬 살려봤고요. 이렇게만 입어도 되지만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블랙 색상의 백과 어깨 라인이 딱 떨어지는 숏 자켓을 매치해주면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연출돼요. 사실 크롭 상의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자켓에 걸쳐주는 편인데요. 저처럼 어깨가 넓지 않고 체구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아주 박시하거나 파워 숄더 자켓보단 이런 이지한 느낌의 캐주얼한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톤온톤의 착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매치하기 쉬운 가디건과 슬랙스의 코디입니다. 그라데이션 컬러와 독특한 옷핏 마감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가디건인데요. 더 일마라는 브랜드가 아주 트렌디하고 세련된 옷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블루톤이 가미된 룩이라 슬랙스도 블루 그레이 컬러로 매치해봤어요. 약간의 부츠컷에 찰랑거리는 소재라 착용감이 아주 편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이 바지 진짜 추천! 흔한 컬러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입기 쉬운 데일리한 컬러라 봄과 여름까지도 잘 입을 것 같고요. 여기 약간의 봄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 메로나가 연상되는 스퀘어백을 걸쳐봤어요. 이터널 유의 수채화 스크런치도 봄에 하기 너무나 예쁜 아이템인데요. 옷이 조금 심심하다면 이렇게 아이템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죠? 귀여운 양말에 운동화 신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이비 스트라이프 양말에 빈티지한 블루 컬러가 너무나 귀여운 캐치볼 운동화로 포인트를 한 번 더 줬어요.
이번에도 역시 크롭 기장 예상이와 편한 팬츠를 매치해본 룩인데요. 상의는 몸에 핏되면서 톡톡한 니트티를 입었어요. 목이 반 정도 올라오는 솔리드 컬러의 제품이라 너무 허전해 보이지 않게 가벼운 줄 목걸이를 해줬고요. 엔조 블루스는 정말 바지 맛집일 만큼 독특하면서 편한 팬츠들이 아주아주 많은데요. 이건 주름 디테일의 부츠컷 팬츠고 마찬가지로 정말 편하면서 휘뚜루마뚜루 코디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기장이 조금 긴 편이라 굽이 있는 운동화나 샌들과 신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 비슷한 톤의 얇은 그레이 아우터를 걸쳐봤는데요. 짧은 기장의 캐주얼한 셔츠 아우터라 이것도 활용도 만점인 제품입니다. 여기에 블랙 앤 화이트 스몰 마켓백을 들어서 캐주얼하면서도 귀엽게 연출해봤고요. 모자 역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캔모자로 룩을 완성시켰어요. 마지막은 제 찐 교복인 스웻 팬츠 착장인데요. 아래는 편하게 입대 상의에 포인트를 주어 후줄근한 느낌 없이 멋스럽게 연출해봤어요. 이 티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던 제품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가 나연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 정말 독특하면서도 받쳐 입기 쉬운 컬러예요. 이 멜란지 그레이 조각 팬츠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던 바지인데요. 조거 팬츠는 정말 한 끗 차이로 핏이 달라지는 제품군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적당히 펑퍼짐하면서도 밑단 시보리가 짱짱해서 골반부터 종아리까지 떨어지는 디자인이 참 군더더기 없는 핏이더라고요. 여기에 긴 양말로 시보리를 덮어 올려주고 나이키 에어맥스를 매치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가죽 점퍼를 입어주면 편하면서 멋스러운 무드가 연출이 되고요. 조거 팬츠에 자켓을 믹스 매치해줘도 정말 예뻐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특별하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날 거예요. 아니면 가장 정석으로 이렇게 색감 예쁘고 박시한 후드티를 매치해도 좋고요. 그럼 여러분, 전 또 다음 패션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